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비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강남 갔다 돌아와서 박씨를 몰고 오는 제비 한번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식종이 자, 제각선으로 접으셔서 여기다 제각선으로 접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서리에 이렇게 다 모아서 접어볼게요. 모서리, 네 모서리 다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제비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친숙하고 좋아하는 새로 알려져 있죠. 흥부와 놀부의 거기 소설에도 보면은 제비가 아주 흥부에게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비가 우리 사람들한테도 참 많은 유익하대요. 생선 가게가 많은 곳에 파리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제비가 와서 그 파리를 다 잡아준대요. 그래서 그 생선 가게 주인들이 제비를 무척 좋아하고 제비집을 보호해 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접으셨으면 자, 이렇게 한개 올리고, 여기 뒤쪽도 이렇게 한개 올려줄게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 갈라진 부분,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모아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볼게요. 옆으로 넘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자, 이런 모양이 나면 이 부분을 위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위로 접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 주시고 먼저 자, 이렇게 날개를 이쪽 부분도 이렇게 밑으로 빼서 이렇게 제비 날개가 되게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고 이걸 올려서 올려 주시고 다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뒤집어 보시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뒤로 접어 이렇게 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예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제 자 여기 꼬리 부분이잖아요. 자, 이 꼬리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 정도 오려서 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풀로 이렇게 한번 붙여줄게요.
해줄게요. 옆구리 부분이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렇게 겹쳐지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서 한번 붙여주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붙여서 고정시켜주시고 고정시켜주시고 여기 꼬리 다시 붙여줄게요. 네, 그래야지 여기 제비꼬리가 예쁘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눈을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다이소에 가니까 이렇게 눈이, 만들어진 눈이 있더라고요. 저기 뒤에 스티커를 떼고, 여기 눈을 붙여줄게요. 제비 눈입니다. 자, 또 한쪽도 붙여줄게요. 스티커를 떼고. 자, 이렇게 눈을 붙였어요. 자, 네, 까만 멋진 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예쁘죠? 자, 우리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따라 접어보세요. 한번 따라 접어보시면 재밌어요. 이렇게 제비, 행운을 가져다주는 제비입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